오늘은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또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하신 것으로 인해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처음 짜낸 묘안이 예수님의 그 종교적 가르침의 권위를 문제 삼아서 예수님의 책을 잡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책을 잡을 수가 없었고 또 허다한 군중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처치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죄수에 대한 사형권은 로마 정부의 고유한 권한이었기 때문에 설령 유대교 지지자들이 유대교 법상, 유대 법상 사형에 해당되는 죄목을 조작한다 하더라도 함부로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로마 총독의 정치적인 그 힘을 빌어서 예수님을 제거할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민족주의 운동을 하는 바리새파 사람, 그다음에 헤롯 당원들을 보내서 거짓으로 의로운 채 행세하면서 예수님께 접근하였고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아서 총독의 치리권과 사본권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함정을 만들었습니다. 21절과 같이 선생님이라는 정중한 말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또 들어서 칭찬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또 마치 추종하는 사람인 것처럼 위장하고 접근했습니다. 그들이 질문한 것은 세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납부해야 될 세금은 인두세, 관세 등 각종 세금이 있었는데 그 세금은 수입의 3분의 1을 넘는 그런 큰 금액이었습니다. 특히 로마가 요구하는 그 세금 중에 인두세는 14세에서 65세까지 해당하는 남자에게 부과하는 그런 또 12세에서 65세까지 모든 여자에게 한 사람당 한 데나리온씩 부과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가 무력적으로 그 지배당하고 또 높은 세금으로서 또 로마 제국에 대한 그 많은 반발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민족 감정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입장을 말하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로마 쪽이나 또는 유대 쪽으로부터 배척받도록 하기 위한 진퇴양난의 그런 곤란한 교묘한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시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은 민족주의적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당연히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할 것이고 반대로 친로마적 발언을 한다면 예수님을 환호했던 대다수의 무리들로부터 또 배척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20절의 그 내용으로 보아서 그들은 반로마적인 대답을 하기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질문에 대답하시기 앞서서 그 대나리온 한 입을 내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동전에 누구의 초상과 글자가 새겨져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그들은 황제 것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대나리온 동전에는 당시의 황제 가이사 디베리우스, 그러니까 그 아우구스투의 아들이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얼굴이 새겨져 있었고 주화의 글귀에는 황제 이름이 있었고 그 뒷면에는 그의 어머니가 여신으로 묘사되어 있는 그런 동전이었습니다. 우리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들의 속셈을 아셨던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고 지혜롭게 대답하셨습니다. 이는 땅의 권위와 하늘의 권위를 대립시켜서 말씀하신 것으로서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과 더불어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국가 또는 사회 권력에 대한 합당한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6절,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여러분은 또한 조세를 바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로 이 일을 하는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치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치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본질적으로 질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위와 통치 구조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실제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권위에 원칙적으로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종교와 정치가 별개의 것으로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천하 만물은 하나님께서 말미암았고 이 세상의 돌 하나 풀 하나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결국 가이사의 왕국 이 로마도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또 디모데 전서 2장 2절 4절 말씀 보면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아주 경건하고 품위 있는 삶과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세상 권세에 복종하고 세상 질서에 대해 세상 질서에 따라 살아야 하는 이유, 그것이 바로 이 말씀에서와 같이 성도들이 평안한 삶을 살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또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선을 향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우리들이 세상 권세에 복종하고 세상 질서를 따라야 되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17절 말씀 보면은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이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을 하다가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하여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순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총독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이들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 본문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은 그 부활에 관한 질문을 또 하게 된 것을 보는데 사두개파 사람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가문을 잇는 법에 대한 질문을 함으로써 그들이 주장하는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의 모순성을 신랄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관습을 근거로 예수님을 곤경에 또 처하게 하려고 합니다. 사두개파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 제사장 사독에게서 기원된 집단으로서 하스모니아 시대 기원전 166년에서 163년 사이 구체적으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특히 모세의 오경을 인정하면서 다른 전승서들에 대한 권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 내의 소수 집단이었지만은 부유한 지배 계층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적 세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현실주의자라는 별명과 함께 로마의 통치에 협력하여 자신들의 이권을 유지하였던 그런 무리들이었는데 예루살렘 함락과 함께 몰락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교리 중에서 독특한 것은 부활, 천사, 영을 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께 질문한 그 마지 아내를 얻어서 살다가 자식이 없어 죽었고 동생 여섯이 있었는데 차례로 그 여자를 맞아들였지만 모두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때 부활 후에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근거가 되는 말씀은 그 신명기 25장 5절 6절 말씀으로서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하나가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에 그 죽은 사람의 아내는 딴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지 못한다. 남편의 형제 한 사람이 그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게 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남편이 자식이 없어 죽었을 경우에 시동생으로 하여금
형수와 재혼하게 되어 있었고 이러한 재혼을 통해서 죽은 남편의 이름이 그 이름으로 자손을 잇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파 사람들의 질문에 직접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부활 후 상태에 관한 진실을 본질적으로 설명하심으로써 사두개파 유대인들의 무지와 악한 계교를 자연히 그리고 적나라하게 드러나게끔 하는 방법을 취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집도 가지만 이 문장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하시면서 사두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성경을 잘못 알아 부활을 오해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35절에 있는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들 이 표현은 그 부활 후 거하게 될 세계가 천국이 모든 사람의 세계가 아니라 제한된 사람들의 세계임을 암시해 줍니다.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들. 이러한 사실은 바울에 의해서도 사도행전에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 또 합당하지 않은 사람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과 같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을 가리키게 됩니다. 또 부활의 또 그 조건을 보면 자격을 보면 그 사후 심판에 따라서 또 이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부활의 그 자격은 믿음을 따라서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을 옮겨갔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부활관에 유대인의 일반적인 부활관에 따르면 사람이 죽은 후에도 이 세상에서의 삶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부활 위의 삶을 현재의 삶과 다른 차원의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부활하여 새롭게 사는 세계를 저세상으로 표현하셔서 이 세상과 저세상을 명확히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서 사두개인이 질문한 내용이 잘못되었음을 말합니다. 부활한 새로운 세계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말씀은 죽은 사람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또 부활한 저 세상에서의 결혼이 없음을 또 설명하시는데 결혼의 중요한 목적은 출산을 통한 종족 보존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천국의 성도들은 그러한 식으로 하늘나라 요지이기 때문에 결혼 또 출산을 통해서 그 성도들이 백성들이 늘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부활한 저 세상에서는 결혼이 없음을 또 설명하셨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 살고 있다라고 38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런 성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가르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현재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와 같은 신앙의 선조들은 비록 몸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과 맺은 언약은 영원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한한 인생의 눈으로 보면 죽음은
존재 끝으로 보이지만 신령한 믿음의 안목으로 보면 그것은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결론부에 해당되는 이 말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살아있는 또 인격적인 관계임을 역설합니다. 즉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몸을 지니고 이 세상에 살아있다 해도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또 구체적인 삶이 변화되지 못한 채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진실한 의미에서 살아있다고 할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도 나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육체적으로 죽었다 하더라도 다시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며 그 영생은 죽음이 오는 것이 아니고 현재부터이며 어느 한 시점뿐 아니라 영원한 존재로서 영생 부활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잡을 수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감히 예수께 더 질문을 하지 못하였다라는 표현이 나는데 이것도 역시 누가 많이 언급하고 있는 그런 표현으로서 사두개인들이 주장했던 그 논리가 예수님 앞에서 단번에 무너지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결국 본장에 등장한 산헤드린의 대표들과 세금 문제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지만 결국 패하였고 또 이와 같이 그 부활에 대한 말씀도 본질적인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심으로써 이런 모든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 오신 그런 신적 지혜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의 권위는 더욱더 부각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흠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를 맺으신 완전한 인간,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활의 첫 열매로서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나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입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